KFM 경기 방송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 홍보대사 가수 조현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아니, 양평이라서 그런지 팬클럽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또.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다 오신 것 같고, 아니, 네. 진짜 제가 이 사실 양평이 어떤 곳인지 홍보대사시니까 네. 양평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네. 여기 뭐 다 있네요. 네, 용문사부터 나와갖고 네. 저희가 또 이제 고로쇠 축제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쫙 이렇게 읊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멜로디에 취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양평 홍보대사시니까 양평 홍보한 네. 말씀을 경기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평 하면은 아주 물맑고 네. 청정 한 도시로서 네. 농산물 또 특구 지역으로다가 또 선정이 됐어요. 어. 양평은 그래서 우리 그 청정, 그 무공해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네네네. 또 이게 식탁에도 정말 네. 안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농산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당당하게 또 축제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또 그 산나물 축제도 앞으로도 열린다고 네, 이렇게 네. 들었어요. 네. 그만큼 정말 먹을 것들이 건강한 네. 도시가 바로 양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조현재 씨는 양평을 자랑하는 또 가수잖아요. 네. 양평에서 그러면 계속 잘하신 거예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여기 양평도 네. 또 자주 여기 인근 도시니까 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천입니다. 어, 이천도 양평 네. 하나입니다. 네, 경기도 네. 이천, 여주 다 살았습니다. 양평도. 이천, 여주, 양평은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수원도 네. 껴주세요. 제가 수원사니까. 아, 수원. 경기도는 수원. 어, 경기도 하나입니다. 알아요. 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네, 경기도. 네. 그쵸? 아, 좋습니다. 경기도 하나. 아, 그 하나의 중심에 있는 방송, 소거리 중심 KFM 경기 방송 오픈 스튜디오 양평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조현자 씨는 데뷔를 좀 언제 하셨어요? 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어, 2011년이면 네. 벌써 한 네. 7년 정도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올해 3집. 네, 작년에 3집까지 네. 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많은 무대를 하시면서 네. 정말 더욱더 앞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현자 씨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다음 곡은요. 지금 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2집 타이틀곡 네.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오. 네, 여기 바보 같은 인생의 이 노랫말은 네. 우리가 그 찌든 삶에 네. 농사를 지시면서 네, 네, 네. 좀 우리의 그 삶의 희노 애락 좀 확 이렇게 좀 날려버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사가. 알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도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네. 것들이 있으면 이 노래와 함께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네.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현자 씨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바운스 바운스 2부 마무리하고요. 조현자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 KFM 경기 방송
무대 감사합니다. 아, 조현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신날 만한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KFM 경기방송 오픈 스튜디오 지금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